그때는 제가 컴퓨터를 뚜루비네 집 앞에다 던질게요 그냥. 따로 뭐 할 거 없어서 일단은 컴퓨터를 좀 봐야겠네요. 언제였었죠? 저희가 컴퓨터 맞췄던 게? 예. 일단 뚜루비가 최초에 맞췄던 거라서. 예. 아 맞다. 예. 원래 꽈뚜루 컴퓨터로 갔다가 아 그거구나. 거실에서 방송한다고 맞췄던 예, 그거거든요. 그때도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그 후로 안 쓰셨다. 네 예, 맞아요. 안 쓰다가 이제 다시 썼는데 문제가 있다. 네. 그때 누쟁이님이 그 CPU를 바꿔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CPU를 바꿨는데도 안 됐다는 거는 아마 보드 쪽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 일단 먼저 켜봐야겠는데. 아 안 넘어가는구나 여기서. 어? 넘어가네? 뭐지? 되다가 안 됐다가 되다가 안 됐다 갑자기 꺼진대요. 아 쓰고 있다가? 네. 그때 증상도 비슷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때도 동일했었어요. 잘 썼었는데 그때 가지고 와서 이상하네요. 분명히 그 뚜루비는 이걸로 거실에서 그렇죠 방송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가지고 오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라서 이상하네요. 일단은 근데 됐다 안 됐다 하는 거는 보드 쪽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해요. 사용 중에 멈춘다. 굉장히 알기 어려운. 만약에 이제 테스트했을 때도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약간 애매해지죠? 무슨 부하를 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아는 게 좋기는 해서. 어 형, 어 지금 눈쟁이님한테 왔는데. 어 아예 윈도우가 안 들어가지. 네, 네 아예 안 들어가. 어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켰는데 잘 들어와져가지고. 아 그래요? 했는데 계속 안 됐구나.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바꿔봐야겠네요. 그리고 뭐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일 수도 있어가지고 보드를 바꾸고 CPU도 바꾸고 메모리도 8기가 하나였으니까 다른 거 더 추가를 해가지고 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 온다고 또 칼을 또 아. 혹시나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아니 저번에 저희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에일리님하고 하신 것도 봤습니다. 아이고.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운전할게요. 아, 저 괜찮습니다. 차가 운전을 해줘가지고 아. 차가 좋아서 차가 알아서 잘 가더라고요. 아, 이때 스탠드오프 이게 스탠드오프 근데 없을 텐데 어쩔 수 없네요. 뭐 없어도 문제는 없긴 한데 뭐 아홉 개 있으면 한 일곱 개만 있는 지금 그런 느낌. 아, 뭐 전혀 없어도 고정은 되는데 그냥 좀 그런 거죠. 쿨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이 쿨러도 방식이 별로 안 좋은 방식이라 이게 아마 그래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서 이 방식 자체가 보면 나사를 세 개를 물리는 방식이 아니고 양쪽을 이렇게 쪼아가지고 하는 거라 컴퓨터가 이제 배송을 하거나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면서 여기 CPU 쪽에 충격이 가해져서 아, 이동하면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들어맞는 게 최초에 이제 제가 뚜루비한테 가져올 때 그냥 차에다 그냥 때려 싣고 갔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이동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더 생긴 게 아닌가. 굉장히 유력한 것 같아요 뭔가. 또 뚜루비 차가 승차감이 좋은 차가 아니에요. 아, 아 뚜루비 잘못이다. 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보드 상태도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다가 CPU의 충격도 가해지고 등등 하면서 약간 중첩이 된 게 아닌가. 요거 아마 얘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케이스 이름이. 규격은 들어가는데 사이즈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엄청 커 보이는데요? CPU가 지금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뭐 순행 반한 것도 괜찮습니다. 뒤로 넘겨요. 자, 케이블을 먼저 다 넘겨놓고 아 오늘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지금. 아까? 못 찾았어요. 여기 그 동그란 거를 뺐었는데 동그란 거? 여기에 쪼는 나사? 어? 여기 아까 전에 같이 뺐었는데? 어디 갔지? 밑에 깔렸나? 아닙니다. 없으면 예비분이 있기는 할 거거든요. 우리가 만나면 항상 뭔가 난항이 하나씩 이거 얘 거 아닌데? AMD 얘 거 없고 다 인텔 것만 있네. 이 케이스가 공랭이 생각보다 높이가 낮을 거라 제일 중요한 거 높이. 어? 딱 되는데요? 이거 하죠. 아 그럼 해결됐네. 됐네요. 얘를 지금 다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역시 전동 드라이버는 디월트. 그렇죠.
저는 미러키를 쓰고 있고 저는 홈짐 조립용으로 혹시라도 눈쟁이님이 집에 홈짐 만들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제가 와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운동 하셔야 돼요. 해야죠. PT 10회까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집도 가깝겠다. 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립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네, 많이 부셔먹었죠. 그래서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뜯기만 하면 다시 재조립을 못한다고. 라디오 뜯고 막 옛날 브라운관 TV 알아요? 알겠죠. 저 그것도 뜯었었어요. 양면이 있어? 양면을 빼고 활기가 뭔가 하얏트는 쿨러. 끝난 건가? 끝났네요. 이 정도를 이거를 꽂아서 확인을 해봐야죠. 오. 여기 하드디스크. 어 뭐지? 돼 있는데? 아 설마 유이의 파일로 안 깔린 거 아니겠지? 아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걸로 부팅을 했을 때 만약에 된다면 윈도우가 두 버전으로 깔려 있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 예전 방식으로 깔려 있네. 아마 예전 컴퓨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더 좋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해야죠. 윈도우를 새로 설치를 해야죠. 뭐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기는 한데 부팅할 때마다 그 화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세팅을 바꿔놔서. 근데 이제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 지금 이 방식을. 근데 뭐 필요하신 거 없으면 그냥 지금 아예 새로 깔은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윈도우를 새로 깔죠. 일단은 켜지긴 켜지는 거 보면 조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온도도 딱히 뭐 문제가 없고 성능도 클럭도 잘 유지되고 네 문제 없네요. 이제 조립은 된 거고 윈도우만 재설치를 하죠. 왜 안 뜰까요? 뭐 불안하게 하지 마. 메인보드 CPU를 지금 다 바꿨는데 설마 메인보드 CPU 다 바꿨는데 안 되는 거면은 생각해볼 건 파워밖에 없는데 램도 금방 바꿨기 때문에 그쵸. 글카가 설마? 그러니까 파워 글카밖에 없죠 이제 남은 거는. 설마 파워 쪽 문제일려나? 기다리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랑 필요한 프로그램 까시는 거가 이제 그게 이제 오래 걸리는 건데 실제 포맷하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거는 진짜 금방 합니다. 아마 그 윈도우 그거 문제. 근데 윈도우 문제라면은 거기서 됐을 텐데 아까 전에 금방 전에 컴퓨터 안 켜진 것도 뭔가 이상한 게 바이오스 그게 안 넘어가서 아 진짜 그래픽 카드인가? 그래픽 카드도 의심은 해봐야 되긴 합니다. 옛날 제품이니까. 근데 그렇게 또 옛날 제품도 아니거든요. 진짜 엄청 하드하게 굴린 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내구성이 안 약해서 이거 끝나고 컴퓨터를 끈 다음에 그냥 켜서 부팅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되면 끝입니다. 아. 그 다음은 실사용을 이제 해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쿨러 쪽에서는 이제 문제 생길 일 없는 게 나사용식으로 바꿨으니까 네. 막 이게 막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 생길 일은 없다고 봐야죠. 저 투샷이 굉장히 좋네. 잘 켜지네요. 아. 네, 일단은 잘 되는 건 확인을 했고 네, 일단은 잘 되는데 과연 가서 잘 될지가 이제 그거라서 그때는 제가 컴퓨터를 뚜루빈의 집 앞에다 던질게요 그냥. 아 이제 다 바꿨는데 만일에 안 되면은 그러니까 아. 저주를 걸어서 준 거다. 끝입니다. 아. 잘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나라도 네, 문제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럼 난 미안해서 연락 못 할 거 엄마 초코라서 하나가 어? 맞죠? 맞는 거 맞는 거. 맞다 맞다 그리고 아까 그 나사 이후로 계속 나사에 좀 집중하고 있으시죠. 아, 그 나사는 어디 있을까요?